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전 펀드는 몇몇 회사 빼고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이 비전 펀드가 앞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것이고, 그럼 손정희 회장은 뭐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혹시 뭐 예측되는 바가 있나요? 아니면 뭐 도저히 이건 알 수가 없는 굉장히 부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손 회장은 이게 사업을 계속 사이즈를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라고 이제 1,500조 원 규모의 이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손 회장도 참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기획대로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같이 동참해서 이 프로젝트를, 거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키워나가는 형태로 사업적 레버리를 좀 더 확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형 적자를 나는 회사를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손정희 회장은 본인이 투자할 때나 혹은 엑싯할 때나 밸류에이션하고 상장할 때 상장해놓고 보니까 또 쭉 빠져버리고 상장해도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뭔가 근거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손 회장이 우버라든지 뭐 이 위워크에 대한 밸류에이션 뭘로 하는 겁니까? 그 사실 그 벤처 캐피탈 측면, 그러니까 이게 벤처 기업이 주로 이제 판교하고 이제 강남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판교의 문법과 이제 여의도의 문법은 다른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걸 모두 해석을 하고 재무적인 관점으로 이 기업을 평가하는데 이제 판교와 이제 강남 쪽에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꿈, 비전 이런 것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비전 펀드가 ARM을 35조 원 정도 주고 샀는데 네. ARM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못 받던 회사인데 손 회장한테는 ARM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왜냐하면은 그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를 해야 되는 회사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설계를 그런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인텔을 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인텔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ARM에 투자할 때 시장의 가치보다 본인이 보는 가치는 더 높았기 때문에 ARM이 좀 비싼 밸류에이션을 주더라도 좀 사야겠다고 판단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그 사회적 가치라든가 뭐 세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성적인 것들을 주로 두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을 변화를 갖고 옴으로써 저 매출을 갖고 올 수 있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를 주로 하죠. 아, 진짜 진짜 비전 펀드네. 비전을 보고 투자. 비전 펀드에서 혹시 좀 싸게 잘 산 회사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위워크도 그렇고 우버도 뭐 ARM도 다 현재 가치보다는 대체로 좀 비싸게 산 것 같은데. 네. 그건 비전 펀드는 아니면 손정희 회장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는 게 알리바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알리바바. 아주 초기에 투자해서. 그건 이제 비전 펀드는 아닌 거고. 그건 비전 펀드 전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참 전 얘기. 사실 비전 펀드 전에 그 광호라든가 슈퍼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 잘한 거죠. 잘 나온 거죠. 잘 나왔죠. 잘 나온 거죠. 잘 나왔죠. 네. 남의 돈이라고 막 이렇게 하나? 아, 남의 돈이라고 하면 더 신중하고 더 어렵게 투자하고 있지 어떤 어떤 회사가 있었다고요? 슈퍼셀. 공호라고 공호라고 손정희 회장 동생한테 경영을 맡겼죠. 손태장 씨. 네, 손태장 씨가 뭐 하는 회사였어요? 공호. 게임에서 게임 온라인 게임에서. 아, 슈퍼셀은요? 슈퍼셀은 몰라요? 잘 보셨어요? 그 클래시 오브 클랜 만드는 아, 그 회사. 게임에서요? 네. 몰랐어. 아, 게임은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런 투자들은 굉장히 잘 성공해갖고 땡겨 게임은. 아니, 슈퍼셀 몰라. 그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맞아요, 광고 진짜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잘하다가 비전 펀드를 내가 주도적으로 딱 시작을 하니까 지금 줄줄이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너무 멀, 그러니까 반발짝 빨리 앞서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멀리 보시고 투자를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사실 모빌리티라는 게 비전이 사실은 그 데니스 온 교수님이라고 이제 오늘 계신데 데니스 온 교수님하고 뭐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2020년부터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내기하자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이제 SNS에 아 데니송 데니송 교수가 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나 내기하자. 일론 머스크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자율주행 레벨 5 정도 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을 할 때까지는 아마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뭐 어떤 분이 2030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2027년 네네. 이후는 돼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아직 그 사실은 그게 자율주행차가 완전 자율주행차 나온다고 해도 지금 운전자들을 하나하나 교체 나가는 해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겠죠. 네. 뭐가 제일 걸림돌로 봐요? 빨리 상용화되지 못하는 자율주행차.
아직 기술이 좀 현저히 부족하죠. 기술의 문제. 네. 자꾸 사고 낼 거다. 안전과 관련된.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험 등등 여러 가지 뭐 사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렇죠. 것도 있고. 도로도 좀 뭐. 사실 도로 시스템과 이게 연결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신호 체제라든가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차만 있으면 안 되고 자율주행 차가 도로관리공단이라든가 경찰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도로를 닦고 도로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네네. 실시간 이제 정보를 모두 섭렵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좀 어렵고 애초에 뭐 네옴과 같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그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시도해볼 만하죠. 아무리 봐도 뉴욕은 난 좀 힘들 것 같아. 뭐 우버는 좀 어쩌면 뭐 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뉴욕은 아무리 봐도 뭐 특별한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가 월세 받는 걸로 인테리어하고 간식 대기가 바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 기본적으로 맥주 무제한이 그 패착이라고 하는 우유도 주던데 거기 그 인테리어 비용을 예컨대 뭐 평당 한 120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치면 네. 예컨대 보통 이제 주택 재건축할 때 리모델링 인테리어 할 때 한 120만 원 150만 원 정도 잡잖아요. 네. 예를 들어 1000평 규모의 사무실을 그 동일 선상에 놓고 보면은 얼마인가요? 10억 정도가 되는 10억 건가요? 1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근데 10억을 이제 임대 수익으로 벌충을 한다고 치면 한 달에 이제 계산도 안 되네요. 그렇겠네. 네. 꽤 어렵고 게다가 이게 전대기 때문에 기본 건물주한테 줘야 되는 돈이 상당히 커요. 건물주한테 한 3분의 2에서 반 정도를 준다고 하면 뉴욕과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직 한계가 있죠. 근데 그 인테리어 비용은 한 번 하면 꽤 오래 가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초기에는 적자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인테리어 다 하고 나서 지금 1년째 임대하고 있는데 벌써 쏟은 돈 다 뽑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근데 사실 상장을 염두에 둔 상태여서 2017년에 이제 뉴워크 또 다시 뉴워크로 들어가게 됐는데 2017년 18년부터 글로벌리 굉장히 그 지점을 많이 확대했어요. 그럼 매출을 많이 높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계속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수익으로 전환될 거냐 이 비용 자체가 라고 생각한다면 좀 우려는 드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 감가상각 생각해도 네. 이번 인테리어 한 10년 정도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인테리어 감가상각 끝나면 다시 대투자 리모델링 해야 돼요. 또 해야 네. 되죠. 네. 고객들이 딱 느끼지. 이거 낡았는데 좀 냄새 나는데. 근데 이게 뭐 장기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다달이 계약하거나 다달이 계약 월 계약이니까 그럼 옆에 예를 들어서 패스트 5가 생겼다. 그럼 패스트 5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굳이 머물 이유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이 뉴욕은 보통 그 제일 핵심 요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세가 비싸. 어마어마하게 좀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정부세가 왜 나옵니까? 근데 뉴욕에 사실 아까 우리 기자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 뉴욕에서 뉴워크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기사들을 쭉 해서 송경재인가 어디서 정리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전대가 아니라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뭐 그래서 뭐 같은 공간에서 같이 벤처 기업가들끼리 뭐 세미나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뉴욕 가면 무슨 뭐 이렇게 행사도 있겠어요. 근데 콘텐츠가 있죠. 예. 내가 아는 사람 뉴욕에 들어간 사람 그 모임에 갔다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맞는 돼. 문화가 안 맞는데요. 그런 사람들끼리 뭐 해서 그냥 그 맥주 따라가지고 자기 사무실 가서 계속 먹는 거야. 그리고 사실 그 코워킹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네, 코워킹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리 지금 스타트업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네. 공적인 지원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사무실 지원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마포에 그 서울청 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 옮기지요. 네. 내일 모레 글로 갑니다.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식의 무료 공간 임대하는 때도 있는데 때가 많고 하다 보니 무료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굉장히 저렴한. 그러니까 굳이 뉴워크에 비싼 돈 주고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이게 벤처 캐피탈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투자할 회사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창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단 뭐 1억 5천에서 1억 정도 투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젤 투자라든가 시대 투자를 할 만한 회사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10억 좀 주려면 주든가 뭐 5천만 원 어떠니 하면 저 안녕히 계세요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근데 이게 또 이제 시드나 시드 투자에서는 또 상황이 그런데 이제 시리즈 B나 C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비싸져서 투자에도 부담된다는 거죠. 그거 좀 얘기 좀 시리즈 A 왜 그건 시리즈 A, B, C로 하는 시리즈 B가 뭐예요? 이게 좀 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시리즈 A가 우선주 A 할 때 A고 B가 BW 할 때 B고 C는 그다음부터 그냥 붙임 말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인가 시비? 그러니까 시리즈 A, 시리즈 B가 무슨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죠. 투자 단계. 처음에 시드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사무실도 열고 그거는 자기 쌈짓돈이나 자기 쌈짓돈이든 삼촌한테 빌린 돈.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무실 열고 이걸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하고 직원도 뽑고 기본적으로 이걸 뭐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고 한데 필요한 돈 시드 투자를 받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할 때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은 게 가능성이 엿보이면 그때는 보통 A를 받습니다. 시리즈 A. 그때 그러니까 시드 다음에 받는 투자를 시리즈 A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시리즈 A를 보통 한 1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 A에서 성공해서 여기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 오케이 여기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시리즈 B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국의 시리즈 B 중에 제가 볼 때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시리즈 B 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없죠. 사실 없습니다. 네. 돈을 번다는 게 매출을 얘기하는 네, 매출을 거예요? 발생, 아, 그, 매출. 네, 매출. 매출은 있죠. 네,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안 나는, 잘 안 나는데 네, 그러면 시리즈 매출 발생해서 이 작은 사이즈의 기업을 좀 키우면 굉장히 돈이 되겠다, 이익이 나겠다로 판단이 되면 그때 시리즈 B. 그다음에 이거를 글로벌리 나간다면 시리즈 C 이렇게 보통 보는데 시리즈 B는 금액이 대충 정해져 있어요? 50에서 100억 정도. 아, 좀 많이 받는 경우를 네. B라고. 그다음 C 정도 되면은 이제 150억에서 200억 정도. 근데 이게 사실 한국은 투자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작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시리즈 A에서 B 정도 되면은 35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오죠. 규모가 다릅니다 국가별로. 우리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시리즈 A인가 B 뭐 이런 것들은 해외로부터 받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글로벌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많아서 애초에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러브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러브콜은 누구 전화로 오는 거야? 정보를 받았어? 저는 못 받았어요. 아니 받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고 끊었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고 함부로 끊으면 안 돼. 그 실리콘밸리 러브콜 있어. 시리즈 얘기 나오면 조심해. 아 그렇습니까? 시리즈. 나 뭐 한국 시리즈 얘기하는 줄 알고 끊었어. 나는 안 한다고 야구 안 본다고 그러고 끊었는데. 아 그럼 지금 현재 이 손정희 회장에 대한 평가가 예를 들면 뭐 월가나 아니면 일본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뭐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손정희 회장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평가는 어때요? 왜냐하면 오히려 손정희 회장이 일본에서 무슨 평가를 받았다는 뉴스 플로우 제가 못 봤고 월스트리트나 한국에서 평가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 사실은 되게 높게 평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요. 사실 소프트뱅크 주가가 뉴욕크 투자에 대한 얘기 나온 다음부터 주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월에 연고점이었는데 4월 대비 지금 25% 30% 정도 빠진 상태예요. 사실 이게 투자들의 실망감은 좀 큰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일본 내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이렇게 확장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약간 그 한국처럼 약간 좀 영웅화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유럽 같은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갑자기 좀 누구지?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글로벌로 나와서 저기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으니 아 인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 1년 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1, 2년 사이에? 예, 1년 사이. 예, 애초부터 컸죠. 인지 높았는데 네.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건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손 회장이 최근에 활동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쪽 요즘에 투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펀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 30% 정도는 돈이 연 한 10% 나는 회사를 얹고 그 위에 이제 성장주를 몇 개 얹어가면서 이 펀드를 조성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이제 성장주에 올인한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라든가 여기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00명 정리해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성장주들이 기업 가치를 좀 쪼그라들게 평가를 받으면 구조조정이 발생을 하고 그럼 고용 측면에서 좀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경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손정희 회장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서는 비록 높을지 몰라도 아직 저 선진국 혹은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등지에서는 조금 좀 사강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아주 이미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정평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사실 손정희 회장이
기업 인수합병을 하거나 예를 들면 새로 창업을 해서 뭐 키웠거나 그런 경우들은 자기 사업가로서의 그걸 활동한 건 일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사업가와 투자자는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죠.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것도 벤처 VC를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업력과 물론 이제 뭐 대표가 그걸 다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많은 이제 인재들 고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과연 내부의 비전 펀드의 운영에 있어서 그만큼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스태프들과 같이 하고 있는지에선 잘 모르겠어요. 워낙 큰 투자 몇 개밖에 안 하니까. 네. 지역별로 이제 따로 이제 전문 운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쿠팡 담당 이제 문규학 전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 대표님. 지금 한국에 있죠. 지금 일본에 계십니다. 지금. 아니 지금 그 우리 한국에도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있잖아요. 네, 거기 대표하셨던 문규학 대표님이 지금 쿠팡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월가나 이제 금융가에 계셨던 분들보다는 테크 기업을 운영해 보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그 파트너들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문규학 대표님이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재무적인 관점보다는 네.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기술의 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첨착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손정 회장은 전략의 변화 같은 건 지금 뭐 전혀 느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선택들이 아 어쩜 내가 좀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좀 바꿔볼까 이런 느낌은 전혀 아직은 없는 모양이죠. 기존 1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전략대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 2펀드는 좀 달리 전략을 좀 달리 세우신 것 같아요. 아. 원래는 2펀드를 좀 빠르게 모집을 해서 네. 1년 안에 AI 기업 특히 중국에는 AI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늘릴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시장의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게 먼저고 네. 2, 3년 정도 천천히 굴러가면서 시장의 변화라든가 상황을 보고 투자를 네. 천천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예를 들면 3년이라고 잡으면요. 네. 그 사이에 들어온 그러니까 3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모아서 한 번에 쫙 쏘는 거예요? 아니면 3년 안에도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여기저기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이게 상호펀드를 구성을 할 때는 미리 다 얘기를 해놓죠. 예를 들어서 뭐 정 프로님이라든가 김 프로님이라든가 이 프로님과 각각 다 얘기를 해놓고 언제 내가 발기할 테니까 여기다 같이 들어와 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죠. 2, 3년 동안 그러니까 투자들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그때 설립을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통상 이렇게 하죠. 펀드를 만들어요. 펀드를 만드는데 그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투자 대상이 없을 경우에 돈을 받아놓으면 이 아이들 머니가 된다고. 그게 노는 돈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뭐 은행에 저금리로 맡겨야 되는데 이제 투자자들한테 통상 약속하는 거는 허들 7% 로컬리즘 그렇게 돼 있어요. 7% 8% 정도 수익을 내주고 그 다음부터는 성과급을 받거든요. 그 다 이상 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운용 보수 따로 챙기는데 그래서 캐피탈 콜이라고 그래요. 캐피탈 콜. 그러니까 펀드를 이제 만든 상태에서 돈을 안 내는데 내가 진짜 내 투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콜하면 의무적으로 콜에 응하게 돈 주세요 전화하면 자동으로 돈 주게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비전 펀드를 열면 뭐 천억 달러 만들었다 만약에 네. 그런 수도 있고 그냥 뭐 만들어 놓고서 부분적으로만 조금 하고 뭐 2단계로 하든 3단계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건 이제 투자자랑 얘기하기 나름이겠군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비전 펀드 2는 아마도 1과는 1편이랑은 좀 다른 전략으로 갈 거다. 사우디에서 원활치 않은 모양이죠. 그 사실 사우디도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돈 필요해. 거기도 지금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아람코 상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네도 신산업 신인더스트리에 대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손해장과의 그 관계를 끊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능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함께 해야 자기도 빅사이즈의 비즈니스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로 투자를 하면은 재무적 투자자로서만 활동을 했는데 이건 전략적으로 좀 태세를 많이 전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온 프로젝트 같은 게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프로젝트인데 네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해서 어떤 기업 어떻게 투자를 받아서 어떤 식의 운영을 할지를 그 PIF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PIF라는 게 저 사우디 그 국부펀드 국부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의 KIC 같은. 네 맞습니다. 네온 프로젝트라고 하셨어요? 네 네온 프로젝트. 네옴 그건 뭐예요? 그 네온 프로젝트가 사우디에서 짓고 있는 이제 스마트 시티인데요. 이게 여기에 돈이 한 1,500조 정도 좀 들어갑니다. 들어갈 예정인데. 토건이네 토건. 토건 사업이죠. 근데 여기에 뭐
온갖 세계의 각 신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 중동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두바이도 지금 사실은 좀 더 발전된 스마트 시티로 진화할 예정이고 또 쿠웨이트에서는 아블라 프로젝트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신도시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잘하는 분들 많은데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네온 프로젝트는 SI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정의 주체 어떻게 보면 그걸 거대한 PF로 보면 네. 사실은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 2, 비전 펀드 1을 하는 거를 사실 사우디에서 직접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너희는 여기에 투자해라. LP가 되라. 직접 한다기보다는 같이 네. 협력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주도를 하겠지만 손정희 회장과 이런 프로젝트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는 방향, 지금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뭐 손정희 회장한테 100% 맡긴다거나 본인 100% 하지 않고 같이 협력 구조를 갈 것 같아요. 자, 비전 펀드 2에 한국 재벌 기업들이 일부 들어갈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들어갈 걸로 봅니다. 들어갈 걸 보시죠? 네. 예. 아, 그런 의미에서 예, 성북동에서도 회합한 거고 또 네. 사우디도 간 거고 뭐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어디에 투자돼요? 그 말씀하셨던 게 신도시 프로젝트? 네. 아, 예, 그러니까 비전 펀드 2가 신도시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건 아직 확정이 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바 없지만 기본적으로 손 회장의 비전 펀드 2는 AI 기업이죠. AI죠. 청와대 가서도 AI. 그게 이제 그런 건데.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고. 네, 모릅니다. 블라인드 펀드네 그 유명한. 아, 그렇죠. 어떻게 잘 될까요? 손정희 회장 이 원투.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준다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투자자들은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라는 게 한번 약한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PEF가 사실 좋은 거거든. 투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로 7년, 10년짜리 펀드를 받기 때문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약정을 하는 순간 캐피탈 콜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제 무슨 펀드를 만들거나 그럴 때 전 펀드 그러니까 이제 손정희 회장이 주도한 펀드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면 네.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거든. 하나는 수익률을 더 줘라, 약정을 더 해줘라, 아니면 금액을 줄이겠다. 뭐 이런 게 되면 이제 소문이 금방 나거든 그 업계가. 네네. 아 펀딩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됐대더라 이렇게 되는 순간 아주.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아마 그 비전 펀드 1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그러지 않을까. 사실은 정부가 코스닥 벤처 펀드 육성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이렇게 썩 좋진 않죠. 좋진 않고 그다음에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좀 미진한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뭐 단지 그 테크 기업 같은 경우 바이오 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꿈을 갖고 이제 가는 회사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좀 불신도 좀 큰 상황이고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국내 기업들의 좀 희망을 좀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뭐랄까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뭐 그런 우려를 그래도 조금 덜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99년도 뭐 2000년도에는 개인들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직접 투자로. 실제로 전화 와요. 야 500 보내? 그러면 500 보내면 에? 뭐 이렇게 이런 봉투에 서류 봉투에 퀵으로 와요. 그러면 이렇게 뭐 통일 주권도 아니야. 주식 미발행 확인서. 주식 미발행 확인서도 있고 그냥 두꺼운 종이에 이렇게 인쇄된 그 주권 그 벽장 그 속에 쭉 놓고 있다가 뭐 흔적도 사라진 그런 경우도 괜히 많이. 웬만한 분들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도 투자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벤처 캐피탈 위주로. 네. 그죠? 지금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정부나 네. VC들도 굉장히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99년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신중해졌어요? 요즘 많이 신중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눈먼 돈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어요. 정책 자금이 좀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정부에서 그 팁스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팁스 뭡니까? 팁스가 이제 성장 기업 이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네. 거기서 이게 팁스에 당선이 되면 정부에서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요. 와. 이게 대출 아니라 투자? 네, 투자를 합니다. 네. 이게 그 민간 VC들과 같이 돈을 같이 묶어서 같이 이제 매칭 펀드로. 매칭 펀드 형태로 네. 들어가는데 사실 이 돈을 요즘 받기 많이 좀 여유로워졌다. 라고 다들 평가를 하죠. 여유로워졌다고요? 쉬워졌어요, 받기가? 쉬워졌다. 과거에 비해서. 왜?
아무래도 정책 자금이 풀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풀렸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 펀드라는 게 이게 운영이 되는데 이 VC들의 투자 자금의 일부도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에요. 그렇죠. 정부에서 모태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돈을 이제 VC들한테 분배를 하죠. 그 모태 펀드 얘기도 좀 해줘요. 모태 펀드라는 게 뭔데요? 정부에서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돈을 넣는 펀드예요? 네, 그래서 그 모태 펀드를 이제 국내 VC들한테 배분을 하죠. 펀드에 들어있는 돈을 마치 투자하듯이 네. VC들한테 준다, 벤처캐피탈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벤처캐피탈들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죠. 모태 펀드라는 게 그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네, 국민연금처럼 그렇죠? 이제 그 큰 돈을 가지고 하는데 옛다 이거 투자해와 이렇게 해서 옛다라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옛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한국 코리아 코리아 벤처 뭐죠 그 플레임이 거기를 통해서 모태 그러니까 어머니의 탯줄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게 이걸로 시드머니를 해서 이걸로 매칭을 하든지 뭐 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라. 그것도 나름 꽤 치열합니다. 그 VC들도 모태 펀드 받으려고. 이거 따는 VC와 못 따는 VC로 나누죠. 그건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난 어떤 식으로 투자,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쓰듯이. 그럼 예를 들면 정프로하고 저하고 동업을 해서 VC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VC는 돈을 만들어서 벤처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창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어떻게 창업되는 건지. 허들이 있습니다. 허들이 있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창투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신기사라는 게 있어요. 신기술 투자사. 투자회사. 네. 그다음에 창업 투자회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기사는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창투사는 중기부의 관리를 그렇죠. 받는데 그래서 자본금 규제도 다르죠. 자본금이 30억 원 정도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30억 원 정도의 자본금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운용 경영학 박사 정도 되는 이게 전문 운영력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자본 요건이 있는데 많이 허들은 낮아졌습니다. 세 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돈 없어요. 30억? 뭔 돈 있어요? 30억. 정프로가 없어. 29억 있겠지 뭐. 30억인데요? 바보가 되라 그랬지. 회장도 장악을 하려는 뭐 이런 거인 것 같고 전 세계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내가 플랫폼 한번 지배해보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 모델들이 대부분 플랫폼들이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이제 그때 달라진다는. 거기다가 공유경제 플랫폼 이렇게도 가고. 그렇죠. 옛날에 기본적... 기차나 다니는 게 플랫폼이었는데 고데기나 팔고. 원래는 네. 그랬죠. 근데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사용자와 네. 그러니까 고객과 기업 간의 이제 중간에 신뢰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중간에서 이걸 이어주는 역할하는 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사용자를 지금 사실 21세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돈도 중요하고 뭐 에너지도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의 시간을 많이 뺏어오는 게 관건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준비해온 게 있는데 네. 사용자를 5천만 명을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 5천만 명 네. 5천만 명 회원 가입 아니, 그러니까 그 인더스트리에서 예를 들면 뭐 차다 비행기다 이런 전체로 브랜드가 네. 아니라 전체로 네 맞습니다 그럼 항공 같은 경우 68년 네? 걸렸고 그러니까 비행기 첫 번째 승객부터 5천만 명까지 가는데 68년이 생겼어요? 68년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은 컴퓨터는 14년이 걸렸고 그다음 핸드폰 12년 걸렸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 핸드폰이 뭐 12년 밖에 태어나서 걸려요? 5천만 명이 사용하게 될 네. 때까지 네. 12년 걸렸다? 근데 핸드폰이 생각해보면 그래, 9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초기에 한 5년 동안은 한 굉장히 오래 100명 걸렸죠. 정도만 썼을 거야 아마 네. 핸드폰 이따만한 벽돌폰 애니콜이 90년대에 나왔잖아요 그 이전에 모터로 나왔고 그 전에 모터로 나왔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면 한 300만 명 쓰고 우리나라 100만 명 쓰고 이랬나? 뭐 그랬을 수 있죠 네. Anyway 뭐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제 트위터는 2년, 페이스북 3년, 근데 포켓몬고는 19일 딱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포켓몬고? 네, 게임. 닌텐도? 네, 닌텐도. 5천만 명? 네, 5천만 명 걸렸는데 19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사용자들의 시간과 관심과 이거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게 그냥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뉴욕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게 시작했죠. 부동산 이런 걸 시작했고 근데 이에 비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아, 진짜 가볍게 생겼죠. 가볍게 넓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회장이 네. 우리가 만약에 경쟁을 하다가 진다면 애플 TV나 디즈니 플러스에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한테 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트나이트는 게임 이게 되게 요즘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인데 사용자 숫자가 2억 명이 넘어요. 며칠 안 걸렸다 이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많고
그다음에 게임 특성상 영화는 보통 길어봐야 2시간인데 네. 2시간 보면 다음 거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은 집중력이 있고 게다가 결제로 이어지는 게 쉬워요. 게임 아이템을 아이템 사야 되니까. 월정 그러니까 되게 구매가 쉽습니다. 대신에 넷플릭스는 월정액 만 천 원인가요 지금? 한 12,000원 된 12,000원 내고 나면은 그걸로 끝인데 게임은 거기서 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트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플랫폼이라는 게 쉽고 사용자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있으며 이걸 이렇게 결제로 잊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즘에 OTT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네, 그렇죠. 구글이 이제 클라우드 게임으로 스타디아라는 서비스를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내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거기 바로 5G로 접속을 해서 이게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과 이제 유튜브를 연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내가 방송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BJ가 만든 게임 방해자에 들어가서 같이 게임도 즐기고 와.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아이템이라든가 실제로 홈쇼핑처럼 뭔가 옷이라든가 구매할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을 만들 수 연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거기서 벗어나질 않겠네. 예, 벗어나지 않. 그 영화 레드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제 모두 게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게 그렇게 지향점을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쉽고 빠르고 가볍고 네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프트한 것부터 접근해서 그다음부터 하드웨어적인 걸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할 것이다. 네네. 그렇게 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온라인 상거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컨테이너선도 구매를 한다고 하고 아주 물류 서비스를 많이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으로 확장을 시작하면은 나중에 하드웨어를 선협하는 거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 중에 전 세계로 뻗어나갈 만한 플랫폼은 없나요? 이게 검색으로 플랫폼을 확장했느냐, 뭐 방송이냐라고 여러 가지 고민 접근 방법은 좀 다를 텐데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라인, 네이버 라인 정도가 글로벌의 경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옥수수, 푹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OTT 서비스 시작을 했는데 웨이브 시작했죠. 근데 이게 그러면 구글 유튜브라든가 해외 이제 요즘 그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게임은 아마존도 준비 중이고요. MS도 네. 합니다. 그렇죠. 이 공용 게임, 클라우드 게임 회사 공용 OTT들과 붙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낼 수 있느냐, 실력을 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본다면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전략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네네. 수 있는 필요도 있는 거고 좀 굳이 TV 회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게임 회사든 뭐 콘텐츠 회사든 좀 연계해서 좀 시너지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모든 전 세계 벤처 기업가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다 플랫폼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이 벤처 생태계에서 굳이 뭐 플랫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우리는 그 플랫폼이 어느 콘텐츠를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무슨 미디어도 그렇고 뭐 뭐죠? 그 뭐 연애 오락 관련된 뭐 노래 뭐 다 이런 걸 쫙 해서 그런 사람 그 이 콘텐츠 컴피티션 하는 사람들이 와서 콘텐츠를 달라고. 이런 나라가 되면 콘텐츠를 다 강화하는 나라가 되면 되지 않나? 예컨대 이제 우버가 만약에 나중에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을 했다. 그럼 소비자가 찾을 거예요. 아, 나는 현대차가 좋아. 현대차만 탈래. 현대차가 이게 좋으니 일종의 현대의 자동차라는 콘텐츠가 소비자한테 소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콜을 받겠죠. 그럼 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콘텐츠 플랫폼으로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의 공룡들을 사실 한국이 좀 극복하기는 어렵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 사실 그 유튜브 검색 순위에서 사실 한국 K-pop 가수들이 이제 상위권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안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나름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또 이 보셨잖아요 유튜브. 갑질하는 애들 그냥 뭐 갑질? 아니 뭐 하면 그냥 뭐 바로 그냥 사장폐쇄? 네. 구글에서도 저 뭡니까 그 팟빵 이번에 경고 한번 먹었잖아요. 그 뭘 잘못했는데? 아니 뭐 복잡한 문제가 좀 있던데요. 하여튼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마디 하면 이게 문제예요.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면 아 명확하게 뭘 바이올레이션 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유 안 알려줘. 아 그런가요? 걔네는 이유도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럼 플랫폼이 자악하니까 사실 네.
모든 오디언스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플랫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혼자 열심히 만들어봐야 못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걱정이더라고요. 플랫폼이 자꾸 되려고 하거나 플랫폼에서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네. 페이스북 같은 것도 플랫폼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납품하고 있는 건데 페이스북 아니라 내 일기장에다 적어도 똑같이 훌륭한 글이지만 자기 일기장에 적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 걱정이죠. 예전에 그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맨날 많이 말씀하시던 건데 그분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목이라는 이 신체 부위를 얘기를 하시면서 목 좋은 상권과 기본적으로 인체의 목은 똑같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체에 좁아지는 지역이 목이잖아요. 근데 목 좋은 상권이라고 하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거기 사람과 자동차가 다 정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상권이 발생을 하는 거 상권이 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럼 목 좋은 상권 우리가 만들 수 없다면은 상권 안에서 좀 흥하는 가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뭐 그 흥하는 가게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신과 함께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 유수의 플랫폼들이 앞다퉈 우리 사무실 앞에서 콘텐츠 달라고. 지금 뭐 우리 저 통역하는 그 AI만 제대로 우리 채택되면은 바로 중국판 그럼 3% 네, 코롤라를 한번 3%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손정희 회장과 비전 펀드 그리고 뉴욕크 우버 등등 뭐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사실 굉장히 좀 넓은 분야일 수 있는데도 굉장히 잘 설명을 근데 오늘 저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 삼성 걱정, 애플 걱정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는 손정희 걱정, 우버 걱정. 야, 들으면서 얼마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너희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근데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뭐 경제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좀 있으니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벤처 업계에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또 우리 벤처 업계 하면 우리도 벤처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걱정 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새로운 시간 함께 해주신. 중앙일보 김유경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